응? 왜 관심이 없냐, 식군데? 우선 일자리부터 구해봐. 무턱대고 장사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아무 경험 없이 덤비다간 괴리 돈만 말아먹지. 내가 한번 알아봐줄까? 오빠가 알아봐주는 거 뻔하지. 나 식당 일 안 해. 모양 빠지게. 에이씨. 생맥주집은 좀 다르냐? 다르지. 급이 다르잖아. 좀 해주라. 큰 것도 아니고 동네 쬐끄만 치킨집 하나 못 해주냐? 독가놓고 내가 중학교만 졸업했어도 이렇게 안 산다.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식구들은 전부 나보고 이러고 산다고 뭐라 하는데 내 입장 대봐. 오빠 대학 보낸다고 난 아예 고등학교도 못 가게 생겨서 중학교도 중퇴했는데 오빠는 입이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할 말 없어. 요놈한테 물어봐, 뭐 먹고 싶은지. 난 맥주가 한 잔 생각나네. 할 말 있나 보네. 치킨 사갖고 집에 가서 먹어. 나 먹을 게 어딨어. 치킨 갖다 준 애들 좋아 죽어. 두 마리 살걸. 잘 시간인데. 말해봐. 땀 들이지 말고. 우리 적금 든 거 말이야. 적금 왜? 노라 집에 와 있대. 집에? 또 시작이네. 그래서? 쬐끄만 치킨집이라도 하고 싶다는데 미천 좀 대주면 어떨까 해서.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순 없잖아. 아니면 뭘로 할게. 여보. 어떻게 내 눈엔 뻔히 보이는 게 당신 눈에만 안 보이냐? 노라가 장사 잘할 것 같아? 잘하진 못하겠지만 내가 당신 사랑했기 때문에 참고 산다고 했지. 그나마 남은 정이 있어서 이러고 사는 거라고. 뱃속에 애까지 우리 애가 셋이야. 어? 배불러서까지 노라 사치비 갚느라 알바 주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애들 유학 보내는 게 내 꿈이야. 내 자식들만은 뒤처지게 안 하고 싶어. 그동안 이렇게라도 꾸려온 거 우리 친정동인 거 당신도 알잖아. 친정 오빠 사업도 잘 안 되는 눈치인데 나 더 이상 신세 못 줘. 당신도 제발 그만 좀 놔대. 나도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그러냐. 내가 장남인데. 그리고 너무 애들 애들 하면서 사는 건 난 반대야. 우리 집 형편 봐가면서 해. 유학이 가당키나 해? 어차피 친정 오빠는 있는 데니까 학비만 들면 돼. 필리핀은 물가도 안 비싸고. 영어라도 제대로 배우면 그게 어디야? 남들은 빚을 내서 보내고 기러기 아빠 하면서도 보내는데. 당신 집안에 쏟아붓지만 않았어도 우리 애들 벌써 보내고도 남았어. 가라 삼촌 유학비에 노라 사채빚에. 알아도 해. 무조건 돈 준다는 게 아니라 노라도 살게 해줘야 사람 구실을 알 거 아니야. 돈 벌어서 집이 지가 갚으라고 하면 되지. 장사 잘도 하겠다. 그리고 당신 식구는 우리 애들 셋, 나, 당신 이렇게 다섯이야. 적금 어느 셈 쳐. 죽어도 못 줘. 전체 스텝회의 하기 전에 최피디 의견은 어떤가 하고. 나야 무조건 오케이죠. 여성용인데. 아무래도 업체랑 다시 한번 미팅 해봐야 되겠어. 왜? 괜찮은데요? 우리 나아라 MD께서 오죽 깐깐하게 고르셨을까. 주말에 뭐해? 기분도 꿀꿀한데 영화나 볼래? 잠깐만. 주말에 별다른 약속 없는데요. 영화요? 무슨 전화를 나가서 받아? 친구?